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 가든지 대연자 특집 대한민국 국회예요. 저희가 일단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누구한테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 뭐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하실 분이. 네? 인터뷰 하실 분은 없으시다고. 인터뷰 하실 분이 직접 없어요? 아니 뭐 없어요. 누구? 네, 어느 분이 하시려고? 어느 분이? 아니 왜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지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보시고 지금 받아봐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공식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내부 촬영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공식 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회의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국회 사무처는 회의실도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간판, 회의실에 있는 빈 의자들, 명패 찍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이게 허가가 안 나올 상황인지. 제작진은 아직 국회에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특활비 정보 공개 청구. 국회는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채 버텨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비밀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투명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제19인 국회 사무처를 감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뜨거운데 46일 만에 열린 국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제 특권 뒤에 숨는 국회가 아니라 투명하면서도 본래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